삼성 컴퓨터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카세트 테이프에 들어가는 그 마그네틱으로 쓰는 그거를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그 컴퓨터를 썼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너무 배우고 싶어갖고 이제 저희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과외를 했어요. 그래서 옆마을에 전산학과 언니를 섭외를 해주셨어요. 그때 배웠던 게 이제 베이직 랭귀지를 처음 배웠었고 그 베이직 랭귀지 뭐 10 쓰고 못 쓰고 20 쓰고 못 쓰고 그걸 배웠고 그거 갖고 이제 도트 프린트 하는 거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거에 되게 집착 잘해요. 그래서 도트 프린트를 이렇게 타다닥 소리 나면서 찍히는 그때 희열을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양 사이드에 보면 이렇게 펀치드 구멍이 있었는데 그 구멍을 이렇게 띄어내고 이렇게 완성 작품을 하나 딱 받을 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런 도트를 그리는 프로그래밍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때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포탄이 이렇게 적진에 떨어지는 그런 프로그래밍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래밍을 초등학교 시절 때 했었던 게 있었고 그게 저의 첫 번째 프로그래밍 경험이었고 컴퓨터였어요. 우선은 어렸을 때 컴퓨터를 조금 해봤었던 기억 때문에 약간 얼리 어댑터적인 성향이 강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책을 많이 읽는 청소년기를 좀 보냈는데 그때 이제 제3의 물결을 제가 중학교 때 읽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은 아빠 서재에 꽂혀 있었던 그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읽을 당시 그 조금 1년 전에 제가 조지 오웰의 1984년을 읽었어요. 근데 그 두 개가 되게 상충되는 내용이라서 그 관점이 되게 흥미로웠던 기억이 있고 사실 제3의 물결에 보면 이렇게 원격으로 일한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게 어렸을 때 그때 80년대만 해도 이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이게 이런 시대가 온대 라는 그런 상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즐거운 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나서 대학교 때 와서 이제 제가 디자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우수 아르바이트 학생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국제 그 북페어에 같이 가게 돼요. 그래서 치바의 엑스포에서 열리는 걸 같이 갔는데 그때 처음 사이버 펑크 문화를 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이버 90년대 초반에 사이버 펑크에 대해서 되게 이런 문화가 그러면서 몬도 2000 잡지를 사게 돼요. 그래서 몬도 2000 잡지를 사고 윌리엄 깁슨의 로망스를 읽고 막 그러면서 막 그 세계로 미친 듯이 빠져들다가 그걸 갖고 조전을 하는데 저희 교수님들이 엄청 싫어하셨어요. 쟨 매저랄까. 예. 네. 그래서 사이버펑크를 주제로 이게 미래 어떤 식으로 될까 저만의 이제 비주얼로 풀어낸 작업인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공유를 해드릴게요. 거기는 젠더가 없다. 젠더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게 기술 낙관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컴퓨터들이 몸속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뭐 몇 가지 테마를 잡아서 작업을 했었는데 교수님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있고 근데 재밌었던 건 그때는 되게 악평을 받았었는데 실제 제가 석사를 파슨스에서 하게 돼서 파슨스에서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대학교 때 애플2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렇게 네모난 일체형이었는데 아무도 그 컴퓨터를 안 쓰는 거야 학교에서. 그래서 저희 과에 딱 한 대 있었는데 그걸 제가 붙잡고 썼고 퓨처리즘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동아리 활동으로 제 후배들이 이제 나중에 전자업계로 많이 갔죠. 그때 저한테 가장 기념비적인 컴퓨터는 센트리스 650이라고 맥인데요. 피자박스처럼 생긴 맥킨토시 컴퓨터를 제가 알바해서 직접 샀습니다. 그때 거금을 주고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큰 돈을 쓴 첫 번째 물건이었고 그거를 너무 사랑해서 이제 항상 부를 때 너는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처럼 대해서 했었던 거고 또 이렇게 X자 뜨고 막 잘 안 돌아가면 같이 슬퍼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이야기라고 하는 그 맥킨토시 통신을 하면서 하이텔이나 이런 쪽을 많이 하면서 이제 제가 남성만 있는 통신세계에 여성으로서 발을 디뎠고 그 다음에 종로에 맥센터가 있었어요. 이제 종로에 맥센터에 가서 주로 그런 맥킨토시 정보를 얻었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결정적으로 컴퓨터가 저한테 큰 영향을 줬었던 건 모질라 쓸 때였거든요. 근데 그 모자이크라고 하는 브라우저, 그러니까 모자이크죠. 모질라가 아니라 모자이크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그때 이제 넷스케이프하고 모자이크하고 번갈아가면서 썼었는데 그때 전 세계에 있는 엔지니어들의 홈페이지가 가끔씩 뜰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디 웹사이트에 올렸는데 뭔가 질문을 몇 가지 올렸는데 전 세계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남자 엔지니어들이 엄청나게 메일을 많이 줘서 되게 깜짝 놀라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여자애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미 암노뱅크 유럽에서 일하던 엔지니어인데 그 네덜란드 사진을 매일매일 화질이 안 좋아서 되게 쬐끔한 사진이었는데 찍어서 보내줬었던 친구도 있고 그 남극 세종기지에 있는 그 조리사가 거기 조리사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또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경험도 있고 뭐 되게 재밌는 경험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구나. 그게 저한테 컴퓨터가 준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였었고 이후 이제 뭐 미그로폰테 빙 디지털 있고 저는 이 세계로 들어왔죠. 프로그래머 세계로. 저는 컴퓨터는 이제 또 다른 세계로 가는 문이라고 얘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컴퓨터 자체에 대한 것들보다 어차피 컴퓨터는 계속 변하고 있고 모양도 변하고 정의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는 어떤 문의 역할, 게이트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항상 되게 뭔가 그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제가 스스로 상상하거든요. 근데 그 문을 열고 나갔을 때 그것들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을 줬던 게 컴퓨터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재밌었던 거는 뭔가 되게 생각보다는 친절한 것들이 항상 존재해 있었어요. 그게 아마 컴퓨터를 만든 사람들의 배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세계였기 때문에 그 문을 열 때마다 그거에 대한 기대감, 열망, 그다음에 또 기쁨 이런 게 항상 존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가장 주목하는 기술은 사실 오픈소스, 오픈소스 하드웨어 쪽이고요. 사실은 대부분이 과거랑 가장 다른 프레임은 뭐냐면 과거에는 누군가 주도해서 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였다라고 하면 이 컴퓨터의 세계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다양성이 폭발하고 있는 시대고 그 다양성으로 인해서 정말 창의적인 그런 세계, 창조적인 그런 세계가 정말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보는 게 굉장한 즐거움 중에 하나예요. 자꾸 일어나면 또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 것들이 컴퓨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들이 아닌가. 그리고 결국에는 과거에는 좀 약간 컴퓨터가 어떻게 보면 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인생에서 잘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앞으로는 컴퓨터는 어쩔 수 없는 내 인생의 일부분이 됐고 그 일부분이 결국에는 컴퓨터로 인해서 나와 남을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컴퓨터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온전히 우리의 일부가 됐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차지해가는 영역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사물로 봤던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인격체로서 우리가 동반자적인 그런 철학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컴퓨터에 대한 지금 많은 논의들이 뭐 로봇이라던가 인공지능까지 포함해서 실제 컴퓨터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인격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그다음에 미래 지향적인 부분까지 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게임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옛날에 이제 단순하게 그냥 어떤 물건의 관점보다는 상위로 올라오는 그런 개념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같이 공생하면서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코딩 교육은 코딩을 한다라는 과정은 사실 툴을 쓰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연필을 쓰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게
얼마 전에 제가 모 포럼에 갔다가 한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어머니가 스크래치를 다 뗐으니 그 다음에 무엇을 배우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대요. 근데 스크래치는 다 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필을 다 뗄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연필을 사용해서 우리는 책을 쓰기도 하고 영화의 대본을 작성하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멋진 공연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웹툰 같은 걸 그려서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기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코딩을 가지고 우리는 그 툴을 어떻게 쓸 건지는 개인이 결정할 문제지만 그 개인들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코딩 교육 자체의 방향은 툴 교육의 관점이 되게 되고 코딩 자체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믿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들은 좀 약간 다른 방향에서 해석이 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코딩은 툴 교육이다, 연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필을 즐겁게 쓰는 방법. 사실은 좋은 책이 나오거나 좋은 희곡이 나오려면 연필을 잡아서 그것들을 썼을 때 즐거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코딩을 했을 때 코딩을 또 공부처럼 학원 숙제처럼 접근하면 결코 즐거운 작업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즐거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필을 맨 처음에 우리가 잡아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이름을 뭐 써보고 불러보고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보고 자기 하는 일에 그런 것처럼 코딩 자체로 자기가 뭔가 창작하는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창작 활동을 지속시켜서 그런 툴들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이제 추세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육이 코딩 교육이 정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 인생의 게임 중에 하나는 가장 집착했던 게임 중에 하나는 저희 집이 월세를 줬는데 그 오락실을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락실의 주인집에는 가서 무한정 쓸 수 있는 그런 약간 눈치가 없는 아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가서 깨워봤는데 1984를 그 미친 듯이 이렇게 긁어가면서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고 뭐 보글보글도 그랬는데 제가 했었던 게임 중에 끝까지 갔었던 게임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건 마성전사? 그건 이제 오락실에서 하진 않았고 제가 남동생이랑 같이 끝까지 이제 밤을 새서 깨본 적이 있죠. 최근에 재밌었던 건 모뉴멘트 밸리. 네, 모뉴멘트 밸리 워낙 예뻐서 근데 그 하루면 그냥 몇 시간이면 다 깨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저희 딸한테 얘기해주는 좋은 게임과 나쁜 게임 이제 보통 게임을 본인이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우선 돈을 내서 이기는 게임은 좋은 게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뭔가 이기기 싶어서 돈을 낸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저희 딸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러면서 돈을 확 지불하고 저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게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유저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좀 재밌게 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서 그 안에 정말 본인 스스로가 융화돼서 캐릭터가 돼서 그 모험들을 헤쳐나가고 결국에는 그 모험의 정점에 다다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저는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건물을 아주 단순하게 100층 정도 제 일주일 정도 지은 적이 있는데 그 대학교 때 그거 하려고 일주일 내내 그걸 잡고 있었어요. 맥앤도시 게임인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던 게 맨 끝에 100층을 짓고 났더니 위에서 성당이 지어지면서 결혼식 하면서 끝나더라고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걸 웃겼어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결코 나쁜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기쁨은 재미는 본인이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관점에서 좀 단순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뭐 이야기가 있거나 이야기가 없거나 그런 좀 약간 어떤 성취나 몰입을 느낄 수 있다면 충분히 저는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넬슨 컴퓨터 박물관은 정말 대단하신 박물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은 이렇게 다양한 컴퓨터를 저도 모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컴퓨터들을 이제 모아놓는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누군가는 필요했고
그런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을 시작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나라의 IT 업계의 어떤 아카이빙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되게 아카이빙이 중요하다 얘기는 하지만 그 일을 선뜻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카이빙 일에 도전하신 것만으로도 참 기념비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려움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뭔가 기부하는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아카이빙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이렇게 투자가 되게 미비한 그런 환경에서 이런 일들을 시작을 하시고 그걸 또 다시 재해석해서 전시로 큐레이션 하시는 일은 또 엄청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카이빙을 하는 것도 쉽지만 그 아카이빙 자체를 컨텐츠로 만들어내는 일은 또 새로운 창작의 영역의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아름다운 도전에 대해서 성공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서 넥슨 펀드 박물관을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단순히 게임을 게임으로만 보지 말고 또 게임과 하드웨어를 같이 보는 관점도 저는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저희 나라의 IT 산업과 역사에 중요한 자료로서 또 그런 보고로서 쓰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